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이고요. 자인공단 쪽이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양방향, 지금 또 불법 주정차가 정차가지고 돼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항상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많은 통행에 또 어려움이 있고요. 또 힘든 시간을 또 힘든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불법 주정차를 양방향으로 해버리면 이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또 통행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고 또 얼음에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사고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또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앞쪽에 양쪽에 보시면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제비 보입니다. 저 구간에도 보시면은 주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.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이 꺼져가 있고요. 또 그리고 주차선이 없는 주차 또 표시 주차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쪽이 또 있습니다. 그쪽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꼭 주정차할 수 있는 지정대가 있는 장소에만 주정차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지금 여기만 아니고 다른 요 자인공단 쪽에 양방향에 보시면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만 아니고 자인공단 지금 이쪽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지금 보시면 다니시다가 보시면은 또 양쪽에 인도회나 이런 데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제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뒤쪽에도 보시면은 또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뭐 관할 기관에서 전혀 뭐 불법 주정차 민원을 넣어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요. 또 많은 또 어려움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아마 그렇지만은 좀 관할 기관이나 이게 경산시에서 좀 나와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돼 있는 차량들을 뭐 위에 여기 되지 않고 또 지정돼 있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변동스럽습니다. 어제부터 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지금 많이 흐리고 날씨가 많이 좋지 않고 지금 밖에 보시면 바람도 간간이 불고 있습니다. 오늘도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또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또 시청하시고 나가실 때는 항상 구독, 좋아요, 또 알람 설정, 그리고 좋은 댓글, 그리고 응원 메시지 또 많이 달아주시면 또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또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